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부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분석해 볼까요? 우선 뭐 코오롱인더. 코오롱인더. 네, 봐야 될 텐데. 네. 오늘 제가 이제 갖고 온 종목 중에 또 소개를 좀 SKC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한마디로 오늘 좀 약간의 그 화학 그리고 이 섬유 업종에 대한 화학 섬유와 같은 이런 좀 시장 또 중국 쪽에서 오늘 좀 미국과 중국이 좀 마찰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중국과 관련된 민감하게 좀 관련된 이 코오롱인더가 그래도 좀 상승 낙폭이 좀 다른 종목 대비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화학 업체라고 좀 알고 있지만은 어떤 주가나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게 패션 부분이거든요. 이 섬유 쪽이라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런 마찰에 대한 어떤 수출감에 대한 우려 부분이 좀 작용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우선 뭐 코오롱인더 오늘 7.1%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도 봤을 때도 주가가 좀 많이 그 계단식으로 많이 올라왔었어요. 네. 하지만은 이번 주에 좀 떨어지는 폭이 낙폭이 좀 그 크다다 보니까 어떤 과대 낙폭에 대한 느낌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전에 어떤 코오롱인더 주가를 올렸었던 사업 가치나 뷰는 변하지가 않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아라미드죠. 이 아라미드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관심 그리고 이 성장성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 아라미드에 대한 부분은 이 코오롱인더의 가장 큰 어떤 사업의 향후에 봤을 때도 먹거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도 이 지속적으로 지금 그 제품군을 확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생산적인 부분 같은 것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인더도 계속해서 이 생산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이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어떤 경쟁사들이 원래 아라미드가 제가 알기로는 1970년에 듀폰이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개발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 코오롱그룹이 이 아라미드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에 상용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듀폰이나 뭐 일본의 뭐 경쟁 업체들 갔을 때도 이 아라미드 사업 가치를 갖고 있는 부분이 기업 가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도 이 영업 가치가 이 공장 증설 이후에는 1조 원 이상을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잡힌다고 한다면은 이런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는 더욱더 이제 코오롱인더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또 다른 부분도 뭐 수소 제어 장치나 여러 가지 부분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코오롱인더는 뭐 실적도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런 이 새로운 어떤 산업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에 대한 기업 가치는 내년에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난달만 해도 급등을 했지만 또 최근에는 급락하고 있는 코오롱인더인데 그 뭐 어쨌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상승 모멘텀 자체는 지금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제 버텨야 되는 종목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도망가기보다는 힘드시겠지만 네. 뭐 버텨야 되는 상황이고 힘드시겠지만 버텨야 된다. 근데 지금 코오롱인더가 그 말씀드렸던 패션 부분 쪽에 대한 부분은 이제 또 이제 4분기로 갈수록 항상 이제 그 코오롱인더도 그렇고 이 패션 쪽에서의 이 수혜 부분은 항상 봤거든요. 역사적으로 이제 또 연말 되면 또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쵸. 매수가 한번 늘어날. 판매가 늘어날, 그쵸? 네. 저 최근 같은 경우에 코오롱인더도 어떤 패션 업체라기보다는 패션 섬유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네. 이 패션 섬유가 일반적으로 아시는 뭐 옷이나 뭐 패딩도 뿐만 아니라 뭐 골프나 어떻게 화장품 같은 그쵸. 여러 가지 섬유에 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인더가 패션 업체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패션의 어떤 소재 업체이기 소재 때문에 업체.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의류 업종에 대한 수혜 부분은 분명히 연말에 또 이제 투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뭐 어떤 들어가는 곳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은봉을 띄었을 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고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이슈가 악재 나왔을 때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한 이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상황 때문에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낙포 이 은봉이 좀 그 없어지고 양봉 때 좀 약 들어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원래 저는 이제 처음에는 매수가 9만 1000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그 거래량과 함께 양봉 나왔을 때는 지금 매수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된다. 내일 좀 오늘 종가도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내일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특히 내일 오후 때 가격 그 어떤 주가가 좀 상승세로 좀 보여주고 거래량이 실려진다고 한다면 그때 좀 들어가도 늦진 않은데 만약 가격 전략을 한다면은 뭐 9만 원 좀 밑에서 좀 사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 주가는 11만 5천 원,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자막인 9만 1000원 얘기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리자면 9만 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를 조금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보셨어요. 그 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와이라너 종목 보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은 왜 이런 겁니까? 우선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뭐 이제 6월 달부터 주가 정체돼 있어요. 맞아요. 움직이질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분기 때 실적이 정말 좋았거든요. 상반기 때, 특히 이제 2분기 때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326억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 하지만 지금 3분기 때 봤을 때는 잘 나왔죠. 이제 800억 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2분기 때 너무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이 3분기 때가 뭐 그 이상의 실적은 안 나올 거란 생각은 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정체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오늘 뭐 시장 영향도 있긴 하지만 먼저 3분기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에 직접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좀 부담감을 좀 안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2분기 때도 그렇고 상반기 때 실적은 제가 봤을 땐 깜짝 실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아시다시피 이제 방산 업체로 알고 있으실 텐데 이 상반기 때 실적이 좋았던 게 이 비방산, 그러니까 방산 업종이 아닌 민수 부분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관계사라고 볼 수 있는 뭐 테크인 정밀계 파워 시스템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다. 근데 생각보다 2분기 실적 이 상반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올해의 상반기 때의 상승 속도는 어떤 시장이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좋다라고도 표현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뭐 차익 실현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어떤 시장 전체적인 상황에서 매도하는 과매도한 상황에서 매수 관점을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이제 민수 부분 쪽에서의 실적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3분기 때 하반기로 갈수록 이 민수 쪽에서의 투자하는 지금 비용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수 쪽보다 비방산 쪽보다도 이 방산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좀 기업 가치를 차지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우선 지금 현재 뭐 수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장갑차나 다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10월 28일 날 이제 그 누리호가 발사가 되는데 지금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에 6개의 엔진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누리호에 대한 부분도 이제 10월 말에 이제 뭐 발사를 된 전후로 해서 또 관련 이제 테마들이 좀 상승세를 할 텐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어떤 테마는 아니죠. 직접적인 그 엔진에 대한 부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우주 산업 쪽에서의 항상 이제 그 수혜주 그리고 관련주로 분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10월 말 전후로 했을 때는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디펜스 쪽, 뭐 역시 뭐 미사일 장치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사우디나 뭐 인도 쪽에서의 수주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수주가 더 일어나야 돼요. 네. 일어나야 어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주가에 대한 측면이나 시적 측면에서 좀 한번 레벨업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수주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누리호도 지켜봐야 되고 이 수주도 지켜봐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 다 우호적인 여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거의 정체되어 있었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현재는 어떤 고점도 없는 상황이고 거의 뭐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뭐 과매도 구간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48,550원 뭐 이 정도 가격에서는 언제든지 주가의 등락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런 박스권에서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를 하고 또 고점에서 팔아도 나쁘지 않은 매매 방법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매수한 좀 접근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박스권이니까 또 이제 상승 모멘텀 좀 기다릴 만한 호재들이 좀 있고 하니 뭐 지금 매수 지금 관점에서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저가 매수 이렇게 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보유자 의견들 봤을 때도 버텨도 되는 그런 종목을 보시는 거죠? 아, 예, 그렇죠. 당연히 버텨야죠. 버텨야 네, 됩니다. 네. 네. 자, 매매 전략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박스권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충분히 이 가격 쪽에서 저는 뭐 46,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뭐 38,550원 그리고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55,000원 이 사이에는 주가 항상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네. 1차적인 목표가는 53,000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시장이 불안해가 53,000원이지 55,000원까지도 충분히 보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손절가는 말씀드렸던 이 하단 45,000원 깨지면은 좀 매도에 대한 부분이 좀 시장 상황과 함께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 보시죠. 네, SKC 뭐 지금 왜 이런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2차전지 업체 사실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뭐 포스코케미칼, 뭐 포스코케미칼도 물론 오늘 좀 밀리고 있지만 이렇게 좀 차익실에 많이 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하지만 2차전지 업체 특히 소재 업체들이 이 차익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밀 수밖에 없는 산업이 2차전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SKC 오늘 좀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2차전지가 한번 차익실현이 한번 왔을 때 2차전지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선별적으로 종목들을 좀 선별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네.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좀 SKC 같은 이 동박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동박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4대 요소죠. 뭐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그리고 동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우선 SKC가 이 동박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단연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SKC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뭐 역시 뭐 LG 에너솔루션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 전방에 든든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SKC의 동박 쪽에서 매출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LG 에너솔루션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증설 부분 같은 경우를 거의 2배 이상 3년 후에 이 증설을 좀 2배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에서 그 발맞춰서 지금 생산 라인을 좀 늘리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박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장 속도는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주력 사업으로 이제 자리 잡은 게 모빌리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우선 이 모빌리티 쪽에서도 봤을 때도 뭐 수주에 대한 부분 이제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기전자 반도체 산업적으로 지금 산업 분야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의 모빌리티 쪽에서의 수주 부분은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게 1,400억 이상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146%까지도 올라간 수치이기 때문에 네. 매수관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실적도 기대가 되고 또 양극재, 음극재 또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자, 버텨야 할 종목으로 봐야겠군요. 네, 끝으로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 뭐 금물만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매물 부담은 좀 깨진 상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 관점에서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봉과 함께 음봉을 띄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오늘 지금 막판까지의 주가 흐름 지켜봐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 이제 15만 4천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뭐 15만 원까지는 또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15만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다시 받아 찍고 올라왔거든요. 네. 이 정도에서의 좀 매수 관점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1차적인 목표가 17만 원 말씀을 드리고 근데 17만 원 됐다고 해서 이렇게 차시대화 하는 것보다도 한번 더 추가적인 매수 관점은 접근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봅니다. 자, 오늘 KTV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